핀터레스트 들어가시면 이게 제가 찾아낸 팔레트인데, 예를 들어서 찾기 해서 여기다가 뭐를 무슨 색깔 브라운 팔레트, 초록색 팔레트, 네 나왔습니다. 예, 팔레트라고 써야 되는데, 오이 색도 멋있고 멋있는 색이 진짜 많은데 어떤 색을 넣지? 고민스러워. 어떤 그림을 보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일단 이걸 해보죠. 이걸 했잖아요. 그럼 얘를 갖다가 저장을 합니다. 스크린샷 해놓죠. 스크린샷 하고 프로크리에이트에다가 보내줍니다. 프로크리에이트에다가 복잡할지도 모르겠는데 하여간 프로크리에이트에다가 저장을 해야 되고 하시면. 프로크리에이트에 지금 아까 그 핀터레스트에서 본 들어왔죠? 여기서 팔레트를 만들 겁니다. 이제 이걸 이렇게 열어놓고 내가 새로 만드는 팔레트 지금 이름이 없으니까 이름을 만들게요. 무슨 색으로 할까? 그린. 바로 독일어로 되네. 자, 어쨌든 이렇게 했다 했을 때 손가락으로 색깔에 한 손으로 이렇게 오래 대고 있으면 이렇게 링이 나타나고 손을 딱 대면은 이 팔레트의 동그라미 오른쪽 끝에 들어가 있죠? 얘를 요 안에다가 딱 쳐주면 들어갑니다. 됐죠? 예. 그리고 주변에 보니까 다른 색깔도 있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색깔도 하고 싶다? 이것도 돼요. 이건 똑같은 색이지만, 예, 같은 색이 또 들어갔죠? 그 다음에 갤러리에서 다른 사람이 이거 다른 거 올려놓은 건데, 이걸로 여기서도 내가 마음에 드는 색이 있으면은 할수 있어요. 손가락으로. 이거 뭐니? 팔레트 해놓고, 노란색? 들어갔죠? 파란색? 화면을 크게 해서 어쩌면 요 사이에 있는 이 하늘색 갖고 싶어. 내가 가져오는 거예요. 너무 좋죠? 이거 재밌죠? 여기 무슨 색이 있을까 또? 오, 이거 하늘색이 예쁠 것 같아. 예. 초록색도 예쁠 것 같아. 다 훔쳐와, 다 훔쳐와. 예, 이렇게 해놓으면은 내가 원하는 팔레트가 또 생긴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사실 그림 그리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와이 그림 그 캐릭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얘네들, 예, 요거를 이런 색으로 좀 생각해서 그리면 좋습니다. 핑크색 같은 거가 갖고 싶다. 뭐 그러면은 좀더 추가를 할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얘들끼리 위치도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얘가 좀 이쪽으로 버리려면은 버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버릴 수도 있죠. 이렇게 해주고. 얘는 좀 비슷한 색인 거 아니까 한쪽으로 같이 넣어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나? 예. 여기서 필요했던 색깔들 이쪽으로 하면은 좀 같은 계통으로 해서 연결될까? 그쵸? 이런 색도 너무 좋겠다. 예. 그래서 색깔을 모아서 팔레트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 이 그린이라는 이 팔레트 마음에 안 드니까 지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팔레트 만드는 방법까지도 한번 봤습니다.